많이 받고 예금 이자는 적게 주는 이른바 이자 장사로 임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억 원 안팎을 받은 은행 CEO들의 연봉 수준이 합당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카메라 업체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한 스마트폰에 최대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카메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올해 신입 연봉은 평균 3,642만 원으로 1년 사이 5% 넘게 올랐습니다.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카이스트로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달라진 친기업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파업의 불똥이 은행권의 고액 연봉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편인 은행 직원들이 더 받자고 파업하냐는 비난 여론에서 이제는 은행 CEO들의 연봉 수준은 합당하냐는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 수준의 경쟁력에 머물러 있는 데 비해 너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런 지적의 배경입니다. 첫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KB금융, 신한, 우리, 하나금융, NH농협 등 5개 금융그룹의 누적 순이익은 10조 4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불과 3분기 만에 달성한 겁니다. 이익은 대부분 이자 마진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1,5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고스란히 은행의 수혜로 돌아왔습니다. 최대 수익 덕에 CEO는 고액 연봉을,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받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 4억 원에 상여 9억 5,100만 원을 더해 총 13억 5천만 원을, 같은 기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7억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에 지주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직하면서 총 17억 2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행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허인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상반기에 8억 7,500만 원을 받았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7억 4,500만 원을,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7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6억 8,900만 원, 5억 1,9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은행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작년 한 해 이들의 연봉도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란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매년 단골 손님처럼 밑방아에 오르는 이야기죠. 납득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요. 고액 연봉 논란에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자,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파업의 탓인지 올해는 유독 고액 연봉자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먹고 살기가 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20억 원을 호가하는 은행 CEO들의 연봉 숫자 자체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좀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은행들이 지난해 올린 이 순익 대부분이요 이자 마진이었다라는 바로 이 점이 지금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2조 원 안팎의 누적 순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무려 이자 수익이 87%에 달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뭐 소위 말해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예금 금리는 찔끔 올려서 손쉽게 거둬들인 수익으로 연봉 장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곱지 않은 시각이 바로 이 연봉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서민들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서 연봉 20억 원을 받는 게 합당한 처사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때마침 오늘 우리 금융지주도 출범을 했는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매년 혁신을 강조하곤 하죠. 예. 또 이들이 사용하는 활동비가 매년 또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자 이익이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혁신했고 또 연봉 20억 원에서 혁신의 대가는 무엇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
하죠. 예. 물론 이런 연봉 논란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는 실적 외에도 뭐 경영진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등이 바로 이 CEO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고액 연봉의 대가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해외 은행장이나 뭐 금융사, 해외 금융사 CEO들이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은행권, 금융권 CEO들이 또 그것과 비교해보면 또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거기에다가 은행권 고액 연봉 논란은 비단 CEO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 KB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죠. 네, 은행 직원들 평균 연봉이 이제 1억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연말에 받는 성과급이 기본급의 200에서 300% 라고 한다면 아마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에 속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은행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은행원들은 은행원들대로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 달성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높고, 또 50대 초반부터 명예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또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주사 해체 4년여 만인 오늘 다시 지주사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금융권 판도에 지각 변동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손태승 회장은 비은행 금융사를 올해부터 본격 사들여서 2, 3년 뒤엔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금융지주사였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해체된 우리금융지주가 4년 2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은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투자 여력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숙원 과제였습니다. 은행법 출자 한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금융은 7조 원의 출자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를 이끌 손태성 지주회장 겸 행장은 2, 3년 내에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등 종합금융으로 도약 위해 비은행 M&A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하여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제고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올 6월 내로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KB와 신한, 하나, 농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가 가세하면서 5대 금융지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지주사로 안착한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부터 적극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1년은 좀 그 규모 좀 작은 것부터 좀 M&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 뭐 이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직접 인수가 좀 어려우면 좀 다른 데와 같이 참여해서 우선 지분을 좀 갖고 있다가. 이를 통해 현재 자산의 99%가 은행에 쏠려 있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60%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를 위해 정부 보유 지분 18.4%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주에 한 시민단체가 내 연봉의 순위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열면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선 그게 내 월급이든 남의 월급이든 이래저래 궁금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한 취업 포털이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의 올해 초임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올해 공기업 초임 연봉 얼마나 되나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131개 공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평균 초임 연봉은 3,64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평균인 3,465만 원보다 177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였는데요. 4,9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4,894만 원,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4,800만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4,500만 원이 조금 넘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연구직과 금융 분야가 상대적으로 초임 연봉이 높다는 얘긴데요. 사업별 평균은 금융이 4,19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구교육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올해 채용 규모와 시기도 나왔습니까? 네, 올해 공공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8,8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채용이 2,9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분야와 고용보건복지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기관 가운데 신입사원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파악됐는데요. 1,800명 이상 뽑을 계획입니다. 채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의 63%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뽑겠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3월에 채용을 시작하는 기관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다가올 미래 생활을 김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봇이 다가와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건강 상태가 입력됩니다. You have a normal blood pressure reading of 114/84. 캠핑카 안에서도 인공지능이 들어섰습니다. Alexa, TV time. Okay. 자동차는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과 기분을 스스로 파악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운전자 차량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인간 중심적인 모빌리티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운송시장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는 마트와 제휴를 맺었는데 당장 이달부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So we're launching our self-driving vehicle complete system in 2021. We're doing that because we want to empower people to get back time that they have. 나흘간 CES가 보여준 것은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인공지능 AI가 가져올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인공지능과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산업까지 빠르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김동우 기자를 비롯한 특별 취재팀이 전하는 현지 소식들을 연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형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네. 우선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이제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했을 텐데 올해 CES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인공지능 전쟁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삼성의 빅스비, LG는 신큐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해외에서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또 아마존은 알렉사가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세계 IT 회사들이 한층 발전한 인공지능들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구글과 아마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HP나 뱅앤올룹슨, 또 이렇게 그 화웨이 등 IT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접목시키는 등 저변을 좀 넓혀 나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구글과 아마존이 다른 IT 회사와 협업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돼야 축적이 되는 데이터로 더 똑똑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좀 아쉬웠던 점은 삼성은 삼성 제품, LG는 LG 제품, 즉 인공지능이 자사 제품에만 탑재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변을 넓혀나가는 데는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들도 여러 가지 선을 보였는데 가장 눈에 띄는 신기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IT 제품,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전자가 선보인 이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가 해외 관람객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고요. 네. 자동차 쪽에서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BMW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렇게 오토바이가 한번 길을 학습하면은 운전자가 없이도 알아서 어려운 코너링까지 이렇게 돌면서 갈 수가 있는데
관계자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향후 배달이나 무인 서비스도 나중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마트에서 팔품한 물건들이 조그만 상자 같은 자동차 안에 담겨서 앱으로 시키기만 하면 집으로 배달하는 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였고요.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해보니까 일부 이미 테스트는 끝났고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배달시장, 다시 말해 운송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들을 살펴보니까 당장 내년부터도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술을 뽐내는 자리였는데 무역 전쟁 때문인지 중국 기업들은 이번에 좀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 정도 줄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1,500여 개에서 1,200여 개사로 줄은 건데 그래도 여전히 전체 수는 많았습니다. 직접 취재해봤는데 미중 무역 탓인지 일부 중국 연구원들은 미국에서 아예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중국의 기술력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잠시 보시면요. 중국의 한 회사가 만든 폴더블 폰입니다. 저게 화면이 종이처럼 굉장히 얇고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예. 접혔다 펼쳤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르면 3월에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사실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군요. 이 CES가 가전 전시회이긴 하지만 사실 뭐 최첨단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자동차 신기술들도 여러 가지 선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신기술 하면은 보통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의 혁신도 있지만 이번 CES에서는 자동차 회사마다 자율주행 기술들을 뽐냈습니다. 우선 포드는 미국의 대형마트죠. 월마트와 함께 택배 전용 자율주행 배달차를 공개했는데 오는 21일부터 미국 내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BMW, 또 벤츠 등도 자율주행 기술들을 내놨는데 아직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정도라면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능은 뭘까요? 물론 말하고 듣는 통화가 기본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보는 능력이 스마트폰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카메라 전문 업체를 인수하려는 배경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정윤영 기자가 삼성전자의 다소 낯선 행보를 분석했습니다. 앞뒷면에 한 개씩 장착됐던 스마트폰 카메라는 2011년 변화를 맞습니다. 당시 LG전자가 뒷면에 두 개의 카메라를 단 제품을 출시했고 2015년에는 앞면에 두 개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전쟁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뒷면에 카메라 3대를 장착하자 LG전자는 앞면, 뒷면에 모두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뒷면에 4개의 카메라를 단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관련 이스라엘 업체 인수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 업체는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일 정도로 멀티카메라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카메라에 공들이는 것은 카메라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 SNS가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늘어나면 광각 촬영, 나아가 3D 촬영까지 다양한 영상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웨이가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정책을 하면서 작년에 마켓쉐어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인도와 러시아에서요. 그거 보고서 이제 마켓쉐어 밀리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현재 유행인 이제 카메라 성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애플도 올해 내놓을 제품 뒷면에 3개의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눈의 전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가장 뼈아팠을 부분도 미국에서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기아차가 큰 판에서 다시 한번 붙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회사인 현대기아차가 단순히 선언성 호기를 앞세운 것은 아닐 테고 어떤 배경과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20에서 25%를 부과하는 기존 방안 외에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에만 제한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SUV를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고삐를 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have new products coming this year. Existing and the new products we're bringing, we can grow our sales, which is the important thing.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이곳 미국 시장에서 126만 6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1년 전보다 다소 부진한 실적이지만 올해는 판매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북미 시장 전용 SUV 텔루라이드를 앞세울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마켓 중에서 9%의 마켓에 더 진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하는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에서는 지난달 출시한 SUV 팰리세이드가 가세합니다. I think the Palisade's a true winner. Wood interior was amazing. I think it'll go head-to-head with any large SUV in the market today. 미중 무역 갈등과 수입차 관세 등 불확실성 속에 현대차 그룹이 SUV로 정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위축 등 경기 불안감 속에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최나리 기자입니다. 1년 뒤 서울 집값에 대한 전망이 하락 우세로 전환했습니다. KDI에 따르면 1년 뒤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44.7%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보다 20.4%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상승 전망이 우세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반전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1%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전세금액 대비 월세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하락은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 시장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을 하락하게 하는 그런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5.3%로 가장 낮았고 경북은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인천, 광주, 세종, 경기 등은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전과 전남은 각각 6.9%와 7.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4.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립,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은 각각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주 이낙연 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죠. 총리와 재계의 상징격인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눈길을 끈 것은 현 정부가 그동안 재계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하다는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최근 행보는 분명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내일 정부의 이 같은 달라진 행보에 화룡점정이라고 봐야 할 듯한 행사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취임 이후에 가장 큰 규모 만남인 듯한데 얼마나 초청된 거죠? 네, 대통령이 내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청와대는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될 듯한 기업인데도 빠진 곳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강모 LG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최정호 포스코회장, 허창수 GS회장, 김승현 한화회장 등 대기업 22명과 중견기업 대표, 대한상의 회장단 등이 참석을 합니다. 자산순위 25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한진과 부영, 대림 세 곳은 빠지고 자산순위 26위인 효성이 참석합니다.
대한상의는 이 논란이 사회적인 여론으로 다시 부각될 경우 해당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참석자는 대한상의가 자산 기준과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일부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 기자, 대통령과의 만남인 만큼 의미가 남다를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일단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토론회 사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체적인 혁신 실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을 뒤도는 동물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배우와 동물 형상의 퍼펫이 한 몸이 돼 동물의 고유한 움직임을 표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술사 라피키를 비롯한 남아공 출신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아프리카 토착 언어도 들려줍니다. 애니메이션 원작을 만든 미국 월트 디즈니의 공연팀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과 같은 연출과 원어 대사로 오리지널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페라 카르멘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노래 하바네라가 친구와의 우정 노래로 개사됐습니다. 오페레타 가족 뮤지컬 판타지아가 인기에 힘입어 연장 공연에 나섭니다. 음악 탐험대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 속에 모차르트와 푸치니, 베르디 등의 음악이 녹아들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공연 말미에는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함께 동요를 부르는 싱얼롱 콘서트도 마련돼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가 뮤지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화롭던 신비 아파트에 어둠의 기운을 가진 악귀들이 나타나 흑마법으로 저주를 걸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초록색 착한 도깨비 신비가 친구들과 함께 악귀를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 사랑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니메이션 속 효과들을 홀로그램 기술로 무대 위에 생생하게 그려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SBS CNBC 윤서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42세를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연령은 42.1세를 기록해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2세를 돌파했습니다. 내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암입니다. 종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하루였습니다.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밤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 먼지는 계속 축적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조금은 옅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수준으로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퇴근길 무렵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교해 5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나서실 땐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추위가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평균 초속 10에서 20m로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울릉도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cm 내외의 눈이 밤부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